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전 시립미술관장 선승입니다. 오늘은 2022년 과학예술 대담 그첫 번째 시간입니다. 올해는 그첫 번째 시간으로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박주은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박주은 교수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기 오늘 참가해 주신 분들께 그리고 앞으로 또이 영상을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계신 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예, 오늘 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간이라고 하는 건 사실 물리학에서 항상 본질적으로 연구하는 거기 때문에 뭐 항상 재미있는 생각을 하면서도 또 경험하고 있거든요. 오늘 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히 올해 주제는 대전 과학예술 비엔날레가 미래의 도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사실 도시라는 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알지만 미래는 너무나 자주 쓰는 말인데도 곰곰하게 미래가 뭐지 생각하면 궁금해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미래 하면은 저희가 부제로 붙인 더 나은 미래, 내가 뭔가 달라질 수 있다, 더 나아질 수 있다, 어떤 희망을 가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미래가 무엇인지 우리 물리학자이시자 또 문화물리학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주시는 박주윤 교수님께 그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저는 그 물리학을 너무 경이롭게 생각하는 한 팬으로서 오늘 특히 이 시간에 대해서 여쭤볼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제 생각에는 사람이 시간을 생각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을 상정합니다. 그런데 과연 물리학에서 시간이란 무엇입니까? 그리고 사람이 인지하는 시간, 그리고 물리학에서 생각하는 물리학의 시간은 같은 것입니까? 또 다른 것입니까? 아, 예. 뭐, 물리학에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뭐 산다고 하는 건 어떤 행동의 연속이잖아요. 행동을 하기 위해선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죠. 근데 사람 행동뿐만 아니라 자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벌어진 전후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것이고요. 더 넓게 보면 이제 공간이라고 하는 거하고 합쳐서 이제 시공간 연속체라는 말을 사용을 해서 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뭐 존재하고 행동하는 무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시간은 행동의 기반, 그리고 공간이라고 하는 나의 위치의 기반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물리학적으로는 이렇게 되는데, 이제 사람이 인지하는 시간과 같느냐라고 하는 경우에 사실은 시간의 본질을 묻는 것보다 인간의 인지의 본질을 물어야 될 거예요. 사실은 시간은 존재를 하죠. 우리 행동을 할땐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니까 사람도 인지하지 않을 일은 없으나, 이제 물리학의 시간은 시계로 재서 제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지금은 지금과 뭐 10초 후가 시간이 똑같은 속력으로 흐를 텐데, 사람은 그렇게 느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인지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본질이 변한다기보다 인간이 시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인지하는 시간이라는 얘기를 너무 재밌게 해주셨는데요. 그러고 보면은 인지하는 시간을 인지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시간을 달리는 소녀 이런 애니메이션이 기억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진짜 저희가 시간을 인지할 수 있는 거는 시계를 봤을 때 인지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빨리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늦게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로 시간이 좀 물리학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인간적이기도 하고 문화적이기도 하고 예술적이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사실 시간이라고 하는 거가 재미있는 게 뭐냐면,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뭐 문화적이기도 하고 예술적이기도 하고 과학적이라고 하는 건데, 사실 그 시간에, 사실 우리가 시간을 이해한 역사를 보면 재미있는 일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현대에서 물리학에서 이제 시간이 무엇이냐라고 이해를 할때 제일 큰뭐 새로운 이해를 가능하게 한 사람이 아인슈타인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 아인슈타인은 사실은 뭐 우리가 유태인이라고만 알고 있지만 사실은 태생은 스위스 사람인데요.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스위스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뭘까요? 시계. 시계 만드는 거죠. 단순히 네. 그게 내가 관심이 없는데 시계를 우연히 만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시간을 정확하게 재는 거가 아마 온 국민의 관심사였던 것 같아요. 네. 사실 그 지나가 보면 어떤 나라에서 이거 되게 잘하는 거 보면 온 국민이 거기에 제일 관심이 많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스위스 사람들이 이제 시간을 정확하게 재는 걸 꿈으로 생각하고 정말 세상에서 제일 정확한 이제 시계를 만들자라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시간이 무엇이냐를 묻게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네. 제대로 위해서는 이걸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데 그래서 정확한 시간을 만들려다 보니까 아인슈타인이 발견하게 된게 모두에게 똑같은 시간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성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죠. 거기 상대성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에 따라서 시간이 서로 상대적으로 다르게 가기 때문에 내 시간 따로, 당신 시간 따로, 그래서 상대적이라는 게 나온 거고요. 네. 물리학에서도 재밌는 게 시간을 정확히 재야 돼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시간을 너무 파다 보니까 시간은 사람에 따라 다르게 흐른다는 것을 물리학적으로도 증명을 해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그 기차역에서 기차를 기다리는데 네. 제 시계보다 제 앞을 지나가는 기차를 탄 사람의 시계가 더 천천히 가요. 그래서 기차를 오래 타고 다니면 오래 살수 있어요. 안탄 사람보다. 그리고 중력이 더큰 곳에 사는 사람의 시간을 더 천천히 가. 무슨 얘기냐면 같은 아파트에 살아도 꼭대기에 사는 사람보다 아래에 사는 사람이 중력이 더 세니까 지구의 중심에 더 가까워서 그 사람들이 시계가 더 천천히 가지요. 그래서 사실 사람들한테 시계가 시간이 다르게 간다라고 하는 거를 깨달았는데 사실은 이게 사람들, 그러니까 상대성 이론이란 말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상대성 이론이 핵심이 이거라는 거를 다 알고 계세요?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상대성 이론이라는 거 알지만 뭐가 상대성이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사실은 이 물리학적에서 말하는 상대론의 아주 상세한 내용은 뭐 전공하지 않은 사람은 되게 알기 어려운데 실제로 이게 알기 어렵다는 거는 뭐 우리가 단순히 뭐 좋은 학교를 다녀서 가지고 선생님이 잘못돼서가 아니에요. 실제로 그 상대성 이론을 만든 그 아인슈타인이 나중에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네. 상대성을 설명을 하다가 프린스턴 물리학과를 다니는 그 똑똑한 학생들 너무 헷갈렸다는 거예요. 수업이 끝나가지고 교수님, 도대체 사람, 시간이 사람 따라 또 상황 따라 다르게 간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을 더 해달라 그랬더니 아인슈타인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자, 사랑하는 사람과 앉아서 얘기를 하다 보면 시간이 3초 같고 뜨거운 난로에 앉아 있으면 3초가 1시간 같다. 그래서 상대성 이론이다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네. 이게 농담 한90% 되긴 하지만 사실은 그만큼 사람이 생각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과학에서 얘기하는 시간과 또 다른 차원의 것으로 있다라는 얘기를 아인슈타인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네. 근데 뭐, 그게 물리학적으로도 각자 흐르는 시간이 다르다는 게 상대성 이론이라는 거는 정말 오늘 약간 경이로운 설명을 들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제 시계와 다른 사람의 시간이 굉장히 다르다라고 느꼈던 게 사실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인지가 작가 중에, 포함돼서 아마 더 달랐을 겁니다. 네. 그리고 제가 1층에 살 때랑 꼭대기에 있었을 때랑 시간이 달랐구나. 어쩐지 그때 시간이 좀 빨리 간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렇게 놀라운 시간이 각자 다 다를 수 있고, 또 빨리가 정말로 상대적으로 다 다르다는 게 너무 놀라운 일인데요. 또 하나 이제 조금, 궁금한 건 뭐냐면은, 예술가들이 또 시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계가를 그림 안에 그려놓은 사람들도, 작가들도 또 등장을 하고, 유심히 또 우리가 그걸 보게 되는 거는 또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이 왜 이유가 있냐면, 제일 인생에서 뭐가 제일 아쉽냐. 그 다음에 뭐가 제일 모든 인간에게 저는 한 가지 공평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공평하지만 너무나 아쉬운 게 바로 시간인 것 같은데요.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 누구도 어떤 사람에게도 시간이 멈춰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고 다 흘러간다. 그래서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동양 언어로는 보면 세월이라고 했을 때는 참 그게 세상의 달이 그냥 달이 또 뜨고 지고 하는 이렇게 매일매일 변하지만 또 흘러간 또 물처럼 흘러간다 이런 비유를 한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이게 시간이 흘러가는 걸까요? 아니면은 저희가 그렇게 인지할 뿐일까요? 그 시간이 존재하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사실은 아마 세상에서 제일 확실한 그 학문을 한다는 물리학자도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존재하는 것 같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고 여러 가지 증거는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아마 이제 흘러간다라는 표현에 관한 어떤 시적인 표현 뭐 그런 걸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아마 시간이 이렇게 가다면 언젠가 우리는 모두 죽을 것이다.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것도 사라지고 내가 모르는 것이 세상을 덮을 것이다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일말의 두려움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근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하다 보면 또 이제 멋진 표현을 하게 되는데 제가 기억이 나는 게 흘러간다. 사실은 저도 아직 뭐 한창때라고 누군가 말씀하시겠지만 제가 이런 경험이 납니다. 저희 집에 부모님 댁에 가면 저 어릴 때 샀던 큰 개종시계가 있어요. 할아버지 시계라고 하는 거 세워놓는 거. 거기에 그 10살 때 제가 집에 들어왔는데 그때 이제 템푸스 후깃이라는 말이 써 있었어요. 내가 뭔지를 몰랐어요. 처음에 그걸 알고 보니까 그게 시간은 날아간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시계에 써 있어요. 템푸스 후깃. 그때만 해도 잘 몰랐어요. 10살 때만 해도 빨리 시간이 좋아져 어른이 되고 싶고 성인이 되고 싶었는데 한 10년이 지나서 대학생이 되니까 이제 템푸스 후깃이라는 말이 시간은 날아간다라는 뜻이라는 걸 알게 됐지만 이제는 그거를 정말 몸으로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흘러간다라는 말도 너무 점잖은 말 같고 날아간다는 말이 좀 맞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러니까 공간과 시간의 차이는 그렇습니다. 공간은 우리가 가만히 앉아있다라는 개념을 가질 수가 있어요. 지금처럼. 하지만 시간이라고 하는 건 가만히 앉아있어도 반드시 흐르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흘러간다라고 하는 게 이제 강물을 보면 생각을 한 거겠죠. 강물을 멈출 수 없지만 강물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흘러가듯이 시간도 우리를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존재하는 시간 어떻게 보면 현재밖에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나간 것은 다시 잡을 수 없고 아직 오지 않은 것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거든요. 하지만 생각해 보면 지금 현재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는 게 제가 지금이라고 하는 순간 이미 몇 초가 지나서 과거가 돼 있고, 10초 뒤에 미래가 있던 걸 생각하다 보면 어느 순간 과거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사람들한테 이게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어떤 시간의 흐름 그리고 끝에 있는 어떤 종말 같은 거의 두려움을 흘러간다라고 표현, 날아간다라고 하거나 또는 하면서 이제 뭐 시계라든지 이런 그 이미지를 통해서 표현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괴종시계 말씀하시니까 이제 아마 제가 옛날에 본 영화라 요즘은 좀 옛날 영화가 됐겠지만 그 건축학 개론에서 여자 주인공이 어떤 장소에 가서 괴종시계 이제 밥을 주는 이렇게 밥을 준왜 시계한테 밥을 준다고 표현했는지 참그 아주 특이한 표현인 것 같아요. 시계가 죽었으면 밥을 준다. 그 밥을 주면 다시 시계가 살아난. 그러니까 마치 사람처럼 생각을 했던 거. 어떤 사람이 죽으면 시간이 멈추지만 다시 밥을 먹이는 어떤 행동을 하면 다시 시간이 살아난다. 그래서 그 밥을 주는 게 태엽을 돌리는 이제 장면으로 나타났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시간을 참 다시 흘러가기도 하지만 또 그곳이 멈추어졌고 밥을 줘서 다시 시계가 흘러가게 한다는 건 굉장히 기억이라는 인간의 인지에 놀라운 것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나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과거를 생각한다 한들 그것도 바로 지금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현재적이다. 사실은 우리가 과거라는 용어를 단어를 썼을 뿐 굉장히 이제 현재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미래 도시 제목을 정하면 사실은 지금 도시가 왜 아닐까? 뭐 지금 도시, 현재 도시 이렇게 하면 뭐 지금의 문제점들, 지금의 예술들을 하면 되는 건데 굳이 미래라고 이름을 붙였을 때는 어떤 희망 같은 것 같아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되지? 내 삶이 어떻게 될까? 내가 뭘 하고 싶은 걸까라는 개인적인 또 어떤 집단적인 소망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미래라는 시간이 물리학에서도 가능할까요?
미래는 시간이 가능하다라는 의미가 되게 어떻게 보면 깊은 질문이긴 한데요. 그 미래라고 하는 거는 존재하냐면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려야 겠습니다. 아까는 물이라는 게 네.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그거랑 좀 다른 의미에서. 그 미래가 존재하는 거는 물리학에서는 어렵진 않아요. 우리가 네. 뭐 대전과 서울 사이에 자를 갖다 놓으면 대전이 0이고 서울은 뭐한 150km, 200km 정도 되는 지점에서 서울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듯이 지금을 기준으로 내일이라고 하는 거는 존재를 하니까 그 미래는 존재를 하는 거죠. 네. 미래라는 개념은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아마 궁금한 거는 미래가 사실은 시간이 지나서 현재가 되어 우리가 그거를 경험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것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궁금해서 그것을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사실은 미래가 현재가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일을 겪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미래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으로 짧게 표현을 한 거죠. 그 표현이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요. 미래는 무엇일까라는 말이 실은 그 미래가 현재, 지금이라는 시간이 됐을 때 우리는 무엇을 겪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좀 짧게 한 거다. 그러니까는 그 다음 시간에 지금의 모습을 내가 어떤 경험을 할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생각 혹은 상상 혹은 추측 이런 시간이구나라는 이제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은 이제 예술가들은 좀 자유롭기, 생각이 좀 자유롭기 때문에 사실 뭐잘 알려진 달리의 그림은 무의식 안에서 시간을 멈춰버리게 하는, 그러니까는 무시간성이라고 하는 걸 그림으로 그냥 시계가 이렇게 늘어져 버린 걸 표현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시간에는 시간이 타임리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무의식 안에는 언제나 과거조차도 굉장히 생생한 현재로 살아있다라는 걸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술가들은 사실 지금을 살긴 하는데, 표현은 또 옛날 걸 표현하기도 하고, 어렸을 때뭐 일어났던 일, 과거 일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되뇌기도 하고, 또 바꾸기도 하고.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지금이 뭔가를 막 그려내기도 하고, 또 미래주의자라고 예술에서 그렇게 인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희한한 약간 좀 흥미롭다 느끼는 거는 미래주의가 잠깐 나왔지만 미래주의는 사람들에게 많은 공감을 덜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떤 예술가들은 미래를 끊임없이 이제 추측을 하는데요. 교수님, 이제 문화기술대학원 교수님으로서 또그 연구를 하시면서 왜 예술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시간을 표현하려고 하는지,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시간을 표현하는 이유는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할 때는 어떤 우리가 어느 순간에 봤던 그런 장면들을 뭐 연상을 해서 그림을 그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순간적으로 머리에 담아두는 그래서 기억하는 그 장면들은 뭐 각자 다르게 생겼겠지만 항상 우리한테는 이게 언제였다라는 타임스탬프가 찍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기억한다고 할때 예를 들어서 내가 30년 전에 좀 어릴 때 친구들과 놀았던 장면을 그리고 싶다라고 하는 것들. 그거는 항상 언제였다라는 말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어떤 일을 어떤 묘사를 하는 거에 있어서 그 달리 같은 경우는 재미있는 게요. 제가 달리 그 기억의 연속 Persistent Memory 작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걸 실제로 보고 나서 깜짝 놀랐던 게 거기에서 이제 시간 그 시계를 잘 보면 제가 좀 놀란 게 시계가 망가져 있을 것 같잖아요. 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시계 초와 시침과 초침은 제대로 붙어 있어요. 분침은. 시계만 거꾸로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네. 뭐냐면, 달리는 시간을 멈추려고 일부러 한 것은 아니고요. 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의식을 지배하는 절대적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서 내 스스로 시계를 늘리고 뒤집을 수 있다는 어떤 사람들의 약간 그 초현실주의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현실 안에서 네. 내 마음대로 그걸 조절할 수 있다는 그런 욕망을 나타낸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사실은 시간에 대한 사람들의 인지는 워낙 다양해서 뭐 네. 달리에도 있고 고갱은 그냥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어디 있으면 어디로 가는가라고 하면 사실은 사람이 이제 죽어가는 과정을 표현하기도 했고 네. 뭐 르네상스 또는 중세 미술 보면 항상 해골이 옆에 있어가지고 어떤 장면을 기술하면서도 결국에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간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했고요. 네. 항상 그런 우리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패시네이션이 항상 있고 그걸 표현하는 게
예술에서 나타나는 것이 그렇죠. 교수님 그 표현이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그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거기에 매료되는,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예술가들이 거기에 매료될 수밖에 없고 또 다양하게 표현한다라는 문장은 참 놀랍습니다. 이제 저희가 동서양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유럽 미술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뭐 해골을 놔서 어떤 인간의 죽음을 뭐 상징하기도 했다면 동양 미술은 보면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산수화를 굉장히 자연이면서도 어떤 멈춰진 시간, 사실 그림 속에 들어가는 시간, 영원한 시간인 동시에 멈춰진 시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자연을 화면 속에 담으면서 시간 속에, 자연의 시간 속에 인간이 한 부분으로 설정을 한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초상화의 문제인데요. 그 조상 초상화를 꼭 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이왜 젊었을 때 그리지 않고 꼭 어떤 대를 이어가는 이런 의미에서 초상화가 좀 사용됐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연결, 내가 죽은 다음에도 뭔가 연속된다는 이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시각 예술에서, 그러니까는 시간을 이렇게 화면 속에, 이미지 속에서 멈춰 놓으려고 하는 이런 욕망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요.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물리학적으로도 그림 속에 있는 시간들은 과연 멈춰진 걸까요? 뭐 이런 질문이 드네요. 그 질문이 너무 재밌어지고 있고 아마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질문이긴 한데요. 네. 아까 이제 한 가지 아까 질문하셨던 것 중에서 답변을 조금만 먼저 드리자면 이제 뭐 네. 카이스트라는 곳에서 어떤 시간이나 미래를 하는 이유. 예전에 퓨처리즘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때 막 그런 이즘들이 되게 많이 등장하고 사라지는 그런 것 중에 하나였고 그래도 이름을 기억하는 거 보면 어쨌든 영향력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네. 그때 퓨처리즘이라고 하자면 아마 그때는 약간 인류의 어떤 뭐 발전이라든가 사회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는 이런 게 네. 될 거라고 해서 사실은 재밌는 게 퓨처리즘이 미래를 하고 사람들의 발전을 알겠지만 그게 그 소련에서 되게 인기가 있었던 거 네. 기억이 나고요. 나는 그쪽에도 그런 이상을 많이 펼쳤으니까 초기에는 네. 그 페이스트 뭐 어떤 과학을 하는 입장에서 미래를 얘기하는 건 사실은 과학은 언제나 미래 예측에 대한 또는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예측에 대한 아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시공간의 본질을 나타내는 연구하는 이유도 지금 우리가 현재를 봤을 때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면서 미래를 상상하는 게 이제 20세기 특히 중반이 지나면서 과학자의 영역으로 많이 넘어오게 되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고 그뭐 카이스트나 또는 어떤 이런 이공계 특히 하는 분야에 대해서 미래를 전문으로 하는 집단처럼 인식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조전해 주셨던 문제는 그 물리학에서의 시각 예술. 네. 아, 그거 되게 지금 재미있는 질문이긴 한데요. 그냥 그거에 대한 완전한 답을 지금 제가 드릴 수는 네. 없고, 제가 우연히 그 시간, 미래라는 시간이라는 걸 준비하면서 그냥 책을 한권 읽었었어요. 예전에 네. 젊을 때, 학생 때 기억이 나가지고, 그때 이제 그 카메라 루시다라고 그 롤랑 바르트라는 프랑스 철학자가 쓴 책인데요. 네. 그래서 사진, 그러니까 예술, 시간 예술에서 사진이라는 거에 대한 집중을 하면서 항상 현재를 잡아두잖아요. 네. 현재를 잡아둔다고 하는 거에 의미를 파악하는 그런 쓴 네. 네. 에세이가 있었는데 거기서 기억에 참 남는 것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진에 어떤 무엇이 표현됐다. 사진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 밑에 과학적인 기반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당시에는 그 렌즈나 빛을 이용 모아두는 그런 물리학적인 메커니즘하고 네. 그 빛을 종이에 기록하게 되는 화학적 그 은의 반응을 이용해서 합쳐진 게 이제 카메라니까 실제로 현대 과학의 근대 과학으로 가능해진 예술 형태는 맞는데 그거를 넘어서서 너무나 물리학자가 보기에 너무 벅찬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진을 찍는다는 것은 지금 현재 존재하는 것을 찍는 거잖아요. 네. 이걸 존재하는 순간 이것은, 그러니까 그 사진을 찍힌 그 피사체는 또 시간이 흐르면서 늙어가고 사라지잖아요. 근데 네. 사진을 찍힌 거는 그거를 다 잊어버린 채그 순간을 잡아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네.
그 뒤에 벌어지는 시간의 흐름을 망각하는 의미에서 이미 사진은 죽음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순간과 영원의 관계를 표현하는 그런 너무나 멋진 걸 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물리학자인 거를 떠나서 그냥 단지 과거, 현재, 미래에 관심 있는 사람으로서 그런 걸볼때 시간 예술이 시간이라는 것에서 얼마나 깊은 생각을 하게 할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저도 그냥 놀라울 뿐입니다. 이제 교수님이 준비하시면서 그 책을 보셨다, 이렇게 해서 저도 오랜만에 롤랑바르트 책을 다시 봤어요. 그래서, 이야, 놀랍다. 저도 이제 사진을 너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야 중에 하나고, 그런데 그 순간에 그렇게 그 영원으로 담겨 놓는 이런 행동을 이렇게 다시 생각, 미래라는 이야기에서 다시 할 수가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 제가 대전 시립미술관에서 현대미술을 좀 본격적으로 전시도 하고 연구도 하고, 또 저희가 대전 시립미술관이 과학 예술을 이제 목표로 하면서 좀 달라진 게 하나가 있는데요. 그전에는 오로지 눈에 보이는 것만 초점을 했던 것 같아요. 시각예술만. 근데 요즘 뭐 현대미술, 특히 과학예술, 특히 이제 뭐 미디어아트를 넘어서서 디지털 예술은 더 이상 시각에만 멈춰있지도 않고 음악이 너무나 중요하게 변했고 공간 속에서 체험이 너무 중요하게 이제 되면서 뭐 굉장히 또 훨씬 더 생각이 복합적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음악을 다시 한번 요즘에는 여러 가지 음악을 이제 들으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음악은 이제 연주자가 연주를 할때 소리가 나고 소리가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의 예술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 이제 시간 예술을 할 때는 시 공간을 어떤 시각적인 이미지로 바꾼 것과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시간 예술을 하는 사람은 흘러가는 시간을 굉장히 순간의 영원을 교수님 표현처럼 만들려고 하는 어떤 욕망이 있었다면 음악은 훨씬 더 시간과 조화되는 예술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음악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시간과 음악. 뭐 어떻게 그런 측면을 보니까 음악을 뭐 시간의 예술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뭐 그림을 그리는 거는 공간의 예술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생각해보면 두 개가 이렇게 반드시 우리가 겪을 때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라고, 물론 만들 때는 어느 측면을 더 강조되냐는 차이는 분명히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가 미술관을 가거나 아니면 그림을 볼 때도 그게 한 장면이니까 그냥 정말 100분의 1초 보고 지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자기만의 시간을 들여서 이뭐 그림의 뭐 구석구석을 보면서 나만의 스토리를 만들고 시간을 들여서 그거를 경험을 하는 거고,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의 시간 걸리다면 그거하고 동반되는 음악이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사실은 그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약간 시공간 연속체라고 말했는데 그쪽이 엮여 있는 거에서 어느 부분에 더 집중을 해가지고 표현하느냐의 차이는 있을 뿐, 결국에 경험하는 거는 하나라고 생각이 좀 들기는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될것 같아, 뭐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저도 그 질문 주셔서 생각해보니까 정말 신기하네요. 물리학에서도 시간과 공간은 서로 분리되지 않은 식 연속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아인슈타인이 현대 과학을 시작한 그 계기가 됐었거든요. 근데 예술에서도 그런 것 같네요. 그래서 현대 미술에서 또는 현대 예술에서 그런 것들이 결합된다고 한다는 거에 사람들이 그런 인식을 하게 된것 같고요. 거기서 재밌는 거는 우리가 특히 현대미술, 근대미술의 뭐 중요한 시작점이 이제 피카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영화만을 생각했지만. 근데 사실은 피카소가 입체주의 큐비스트를 만들면서 사람의 뭐 앞모습, 옆모습을 동시에 그리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가능하느냐 해서 그 피카소가 예술을 통해서 보여줄 때 거의 동시에 아인슈타인이 물리학에서도 가능하다라는 걸,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걸 증명을 하고, 사람들의 그 어떤 역사적인 연구를 치면 그 전에 어떤 푸앙카레라는 사람이 쓴 책을 피카소, 아인슈타인 거의 동시에 같이 읽었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생각해 보면은 당연히 물리학적 입장에서 볼 때는 시공간 연속체가 시간과 공간이 함께하는 게 당연하듯이, 현대 예술에도 그거를 같이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말씀을 이제 듣고 보니까 20세기의 예술 정신, 문화 정신을 뭐라고 표현하면 제일 좋을까? 지금 이런 거를 혼자 생각을 해보고, 그렇다면 21세기의 가장 예술 정신 또 문화 정신, 가장 시대 정신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더니 지금 오늘 말씀을 나누는 어떤 이런 내용들, 시공간의 문제들, 어떤 상대성 이론의 어떤 관점들, 그게 뭐 문화에서도 다 시대적으로 다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현대 예술이라는 것이 굉장히 훨씬 더 상대적이고 복합적인 것도 이 시대의 어떤 그런 반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 또 욕망이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이제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과 예술, 뭐 과학예술 이런 걸 하니까 한 가지 그 다음에 디지털 예술을 본격적으로 굉장히 심도 있게 하고 전면 디지털화하겠다. 이렇게 할수록 사람들은 굉장히 이렇게 현재적이고 물리적으로 눈앞에 볼수 있는 것들에 대한 감동을 느끼는 이제 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감동이 있나 봤더니 어차피 경험하는 나는 언젠가는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어떤 영원한 것들을 추구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소멸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불멸을 이제 꿈꾸는 환상을 가지는 뭐 이런 꿈을 꾸는 이런 것 같은데요. 그러면 물리학에서도 영원한 시공간이라는 게 가능할까요? 영원한 시간이요. 아마 네. 물리학적으로 작은 의미에서 보면은 시간이 영원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도 모르죠. 근데 사실 와. 미래 특징이 미래가 재미있는 게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미래가 재미있는 거죠. 만약에 네. 100년 뒤에 있을 일 정확히 안다 그러면 사실은 100년 뒤를 상상하는 재미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물리학에서는 나중에 어떤 두려움은 있습니다. 시간이 지금처럼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 언젠가 시간도 없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서론도 많이 있고요. 그냥 상식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시간이 없어진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진짜요? 백경이라고 해서 아주 조그마한 시간과 공간도 거의 만들어지지 않은 되게 희한한 말인데, 시간과 공간도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뻥 빅뱅이라고 해서 뻥 터지면서 우주가 네. 됐잖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늘어나다가 다시 쭈그러들어가지고 나중에 빅 크런치라고 해서 이제 종이가 이렇게 이런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듯이 빅 크런치가 올 네. 거다라는 사람도 있어서 네. 물리학적으로 시간이 영원하다라는 대답을 할수 있는 물리학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가요? 다행히 아주 네. 높은 확률로 우리 지금 살아있는 개개인은 시간이 없어지는 일을 보지 못하고 죽은 가능성은 크니까, 네. 시간이 영원하다 또는 영원한 시간이 있는가, 영원이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실컷 하다가 떠나면 너무 재밌네요. 아마 영원한 소멸의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하다는 걸 실컷 생각할 수 있는 것 네, 그리고 예. 뭐 영원하지 않다 그래도 그게 증명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서 그냥 마음 같아요. 편하게 생각하면 될 네. 것 같아요. 갑자기 교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유 없는, 알수 없는 안도감이 들고 있습니다. 그냥,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이제 시간은 흘러가고 큰 변화는 없겠구나. 내가 뭐 안도감은 자유롭,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주 높은 네. 확률로 우리는 시간의 종말을 못 보고 죽을 거기 때문에 네네. 약속은 못 드립니다. 내일의 시간이 끝날 수도 있어요. 이게 물리학자로서의 네. 네. 대답입니다. 그래서 뭔가 하여튼, 다시 제가 이제 생각하는 어떤 예술에서의 환상들, 그러니까 시공간을 막 넘나드는 환상들이 되게 자유롭게 가능하겠다라는 어떤 이유 없는 자신감 같은 게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시간이 독자적으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말씀하시는데 교수님께서 계속 시공간의 문제, 뭐 시공간의 집합체 이런 말을 쓰신 것 같아서 아마 그걸 제 개인으로 조금 바꿔서 생각을 하면, 또 그리고 여기 이제 같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하고 이제 같이 바꿔서 생각을 하면, 오늘 2022년 8월 10일, 오늘이라는 시간에 제가 있는 바로 한국, 여기에 있는 게 저의 시공간의 어떤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걸 조금 더
문명적으로 좀 얘기를 하면 제가 이제 도시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미래가 너무 크고 제 공간을 설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내 공간이 어디지? 내 주소인가? 내가 살고 있는 주민록지인가? 아니면 내가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가? 아니면은 내 공간을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내 방인가? 하다가 이제 많은 경우에는 저 지금 어디 사세요? 물어보면 본능적으로 저 대전 살아요. 아니면 저 서울 살아요. 뭐 어디 가고 싶으세요? 하면은 저 뉴욕에 가고 싶어요. 저 런던에 가고 싶어요. 우리가 이렇게 도시를 말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건 제가 맨하탄 53번가 를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 뉴욕 가고 싶어요. 서울 가고 싶어요. 대전은 너무 살기 좋아요. 이렇게 도시로 말한다, 공간은. 이렇게 이제 생각해 봤는데요. 이제 미래에 제가 이제 저희 이제 큰 주제로 다시 돌아오면 미래 도시로 돌아오면 미래라는 데 플러스 공간, 도시라는 걸 저희가 한번 상정을 해보는 건데요. 물리학이 제가 질문이 조금 이제 너무 저도 혼동이 되기 때문에 아직 좀 질문이 정제가 되지 않았는데요. 그 공간의 문제에서 어떤 도시하고 연결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그 도시는 제가 보기에는 인간은 자연과 완벽하게 조화롭게 살수 없다라는 증거일 것 같아요. 도시는. 그러니까 완벽하게 조화롭게 산다는 거는 자연의 일부가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어떤 들, 뭐 이렇게 정글에 호랑이가 있으면 놀랍지 않잖아요. 너무나 당연히. 네. 호랑이를 만나면 놀라겠죠. 근데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근데 멀리서 안전하게 보고 있으면 놀랍지 않지만 정글에 사람이 사냥을 하고 산다면 되게 놀랄 것 같아요. 네.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도시라고 하는 거는 궁극적인 증거가 되는 거죠. 사람은 자연 속에서만 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사실은 뭐 이제 역사를 보면 뭐 인류 문명적인 역사를 보면 도시는 뭐 생겨나기도 없어지기도 하고 커지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한 가지 그 통계를 보면요. 현재 정도로 전 인류의 한50% 정도가 도시라고 할수 있는 곳에 살수 있고. 그래서 30년 지나면 그게 75%까지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그거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비율로 늘어난다고 하는 거는 궁극적으로 사람은 이제 자연과의 접점을 떠나려고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래서 사실 미국 같은 경우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미국이 이제 프론티어라 그래가지고 이제 뭐 어쨌든 유럽의 문명을 갖고 온 사람들이 서부에 가면서 자기들의 이제 도시를 만들잖아요. 한 십몇 년 전부터 프론티어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 이제는 최소한 우리 지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자연과의 궁극적인 타협을 보는 거죠. 우리도 자연을 과하게 침범하지 않을 테니 대신에 우리는 확실하게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사람에게 필요한 공간은 자연이, 단순히 자연이 자연 뭐 자동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사람 스스로 만들려고 하는 끊임없는 욕망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도시의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런던을 간다, 뉴욕 간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아메리카 대륙 간다는 것보다 런던을 간다고 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사람들이 만들어낸 런던의 특징을 즐기러 간다, 그걸 이용해서 생활하러 간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재밌는 거는 사실은 뉴욕을 간다, 런던을 간다 했을 때 말씀하신 대로 거기 있는 산을 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만들어 놓은 시공간의 문화를 경험하러 간다. 아까 시공간의 경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시공간의 경험하러 가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를 도시라는 말로 대체를 하고 구체적인 어떤 도시를 허명을 할 때, 부를 때, 이제 내가 경험하고 싶은 어떤 시공간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비행기라는 놀라운 이제 이동수단이 생기면서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그러니까 도시와 자연을 연결하는 데는 없는 것 같아요. 갑자기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뭐 비행기 구조적인 특징도 있겠습니다만은, 모든 항공 노선이 뭐 서울에서 뉴욕, 서울에서 런던, 서울에서 파리, 이렇게 이제 도시가 그물망처럼 연결되는 이런 걸 느끼는 게 아닐까. 근데 이제 저희가 한 가지 지금 이제 팬데믹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약간 충격적인 경험을 사실 한것 같아요. 가장 문명화된 시공간이 가장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는 것처럼 보여진 거예요. 거리가 텅 비었기 때문에 사실은 바이러스가 막 도시만 가고 도시 아닌 곳은 안 가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도시 자체의 이미지가 이제 사람이 사라진 도시를 보게 됐고 또 지금 이제 이번 주에 비가 너무 많이 오면서 어떤 도시가 물에 잠기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가장 충격을 받는 것 같아요. 그것도 가장 번화한 도시라는 데서 이제 그전과 다른 도시에 대한 개념들.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그래서 이거 미래 도시 어떻게 해야 되지? 옛날처럼 밀집화된 걸로 괜찮은가? 아닌가? 자연하고 조화를 해야 되나? 아닌가? 자연하고 조화가 될수 있나? 뭐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압축적으로 나오는 시점이 아닌가, 뭐 이런 지금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지금 질문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정말 역사책에서만 본 팬데믹을 겪은 그리고 뭐 기후변화 얘기했지만 전혀 다른 사람의 얘기였던 것이 실제로 폭우 속에서 이제 경험하는 지금과 같은 의미가 있는 건데요. 근데 동시에 이제 어떤 게 제가 느끼기에는 급속도로 진전 아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냐면 초격차 디지털 기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이런 대화들도 실은 이거는 정말 디지털 기술로 가능한 뭐 이렇게 비가 많이 오지만 아마 많은 분들을 청중하고 이런 온라인을 통해서 미래담론을 할수 있는 이런 시대가 이미 돼버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교수님하고 작년에 퍼스트 인공지능까지 한번 얘기를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공지능 다음은 어떻게 될까? 이제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드리면 제가 썼어요. 지금 말이 헷갈릴까 봐. 초격차의 디지털 기술이 급속도로 이제 진전을 하면서 인공지능, 메타버스와 같은 디지털 시대가 이미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세계는 가상 세계이지만 물리적인 시공간이 물리적인 시공간 인간이 만든 과학의 가상 세계에 진입한다는 점에서 가상 세계 그리고 물리적 피지컬 월드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물리적인 현실 세계가 막 결합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처럼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예술계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 물리적인 세계가 있고 여기 디지털 과학기술이 만들어낸 가상세계가 있다면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나의 판타지, 내 머릿속에 있는 시공간, 내 머릿속에 있는 환상들이 이런 물리적인 시간이든 가상세계든 연결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어떤 뭐 제가 그걸 말이 될지 모르겠지만 환상현실 이렇게 붙여봤어요. 환상 속에 있는 현실, 현실 속에 있는 환상. 그렇다면 이제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이런 디지털 시대에 시간은 뭘까? 그다음에 이런 디지털 세계가 과연 인간의 시간의 인식에도 큰 변화를 가져다 줄까요? 아, 예, 질문이 너무 멋진 질문이니까 하나하나 좀 풀어볼게요. 아마 예, 대답이 좀한 번에 말하기는 좀 일단은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뭐 도시라는 환경 있는데 뭐 팬데믹의 이제 공격이라든지 아니면 자연의 공격 근데 저는 오히려 그거를 보면서 저는 사실 느낀 거는 도시가 이런데 이런 꼴이 당하냐는 걸 떠나서 자연은 정말 인간에게 무자비하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건 도시의 존재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도시에 좋은 점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아니 그잘 사는 동네 물이 왜안 빠지냐라고 얘기는 하지만 10년 전에 20년 전에 비가 왔으면 집어 더했을걸요. 사실은 도시라고 하는 거는 자연의 그런 무자비한 그러니까 무자비라는 게 인간은 싫어해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은 신경을 안 써요. 여기에 사람이 있으니까 비를 더 주는 것도 아니고 덜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거에 대한 도전에 대한 해결책이 도시이기 때문에. 그리고 팬데믹 같은 경우도 팬데믹이 언제 존재할 수 있죠? 아, 도시에 사람들이 많아서 퍼져라고 하지만 여러 연구를 해보면 도시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자연의 무자비한 습격에 대한 대응, 인간의 대응 능력이 높아졌다라는 거는 사실 이해가 되고 있어요. 즉, 팬데믹 때문에 도시가 안 좋은 것처럼 생각을 하는 사람은 일단 정말 반대인 게 팬데믹이 있어도 또는 홍수가 있어도 사람들이 도시를 만들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는 능력도 있는 거거든요. 네. 사실은 그래서 도시는 일단은 부정적인 존재인 것만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제 도시는 사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환경을 계속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결과물이 도시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욕망이나 현실적 어떤 기술을 그대로 표현한 그게 잘 드러난 게 도시는 맞지만, 여기에서 제가 이제 잘 요즘 들어서 잘 많이 생각해 보고 있는 게,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또는 메타버스 같은 기술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우리가 그런 기술로 현실, 정말 현실에 근접하게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 저는 그게 환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제가 이제 메타버스라는 말을, 메타버스 전에 VR, 버추얼 리얼리티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게 우리나라한테는 약간 뭐 컴퓨터가 인기를 끌어서 이제 가상현실이라고 그래가지고 가상현실 번역이 사실은 버추얼은 실질적인 뜻이 있고 실제는 아니지만 근접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버추얼 리얼리티는 사실은 가상현실하고보다 유사현실입니다. 근데 유사현실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유사하다는 거는 조금 유사할 수 있고 많이 유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VR의 유사라는 건 우리가 현재 지금 갖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현실을 얼마나 재현할 수 있냐 나타내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VR을 하는 거는 물론 10년 전보다는 더 현실적으로 만들 수 있겠죠. 하지만 실제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과 비교해보면 아직 많이 떨어질 거예요. 인공지능과 뭐 VR 메타버스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메타버스라고 하는 게 저는 예전에 메타버스라는 말이 뜰때 갑자기 어디 메타버스 들어가면 갑자기 세상이 변할 줄 알았거든요. 메타버스 어디로 들어가요? 근데 그런 거 아직 없대요. 아직 어떤 현실인지도 보이지 않으면서 현실과 맞먹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도 되게 놀랍고.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 뭐 어디 들어가가지고 정말 현실하고 정말 같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지 궁금하고. 인공지능도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이 이제 사람들은, 인공지능을 특히 하는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지능을 넘어섰다 가까이 있다라고 하지만, 아까 이미 인공지능 말이 등장하기 전이었던 50년, 60년대에도 아인슈타인은 이미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은 그한 시간을 3초처럼 만드는 그런 몰입감 있는 지능 이미 존재했잖아요.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낫다 그러는데 과연 인공지능이랑 한 시간 얘기하면서 3초가 지난 것처럼 그렇게 몰입하신 적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뭐 기술의 총알학은 메타버스 인공지능이 과연 현실 또는 실제 사람에 가까이 갈수 있는 정도에 와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 조심 안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마도, 물론 이제 그거에 대한 기술의 발전은 존재하겠지만, 지금 이게 현실을 대체한다라는 것까지 가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사실은 우리가 반드시 살아야 할 도시,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진 미래 도시가 그거로 인해서 펀더멘털이 바뀐다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좀 있거든요. 저는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좀 위기감을 좀 느끼는 게요. 아까 이제 뭐 현실을 정말 우리가 기술로 대체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거꾸로 생각을 하게 되면, 지금 메타버스, 지금 인공지능이 실제 사람, 실제 아름다운 자연일 수 있는 행복감을 전혀 주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 미래 도시를 인공지능과 메타버스에 맡긴다고 하는 거는 지금보다 미래가 더 재미없어질 수 있다는 생각도 있긴 들어요. 왜냐면 지금보다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미래를 맡겨버린다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오히려 그런 어떤 기술은 우리가 현실에서 아직 우리가 좀 부족한 것이나, 아, 이걸 이용하면 이런 측면을 좋아질 수 있다는 어떤 보조적인 걸 생각을 해야지, 아직 현실과 합쳐지는 어떤 환상 현실이다라는 부분은 많이 앞서왔다고 생각이 들고, 그 생각 자체가 조금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좀그 흥미로운 미래의 가능성을 더 줄여나가는 것 같아요. 가끔 보면은 특히 이제 메타버스 강조하는 분들은 우리가 이걸 쓰고 나면 이제 현실 알고 지금 그 안에서 다 산다라고 하지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친구들과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아, 사람들이 그렇게 메타버스 들어가고 싶다, 들어갔으면 좋겠다, 다 들어가고 나는 세상에 그 명승자하고 자연환경 좋은데 나만 혼자 다녀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메타버스에서 즐겁게 사세요. 나는 다 알프스 산 돌아다니면서 혼자 즐겁게 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이게 왜 이거 말씀드리냐면, 사실은 도시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자연, 도시의 발전의 역사를 보면 결국에는 인간은 자연과 하나 될수 없다라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무자비한 어떤 뭐 날씨나 이런 병으로 우리의 무자비한 고통을 주기도 하지만, 또 가만히 있어도 가끔 아름다운 게 자연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최소한 안전하게 즐기기 위한, 안전하게 누리기 위한 우리 안전장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 우리가 시대가 가면 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연에서 더 알아야 더 좋은 미래 도시가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미래 도시의 제일 중요한 점은 아까 기술을 통해서 현실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자연이라고 하는 외부 세계를 제일 덜 건드리면 놔두면서도 우리가 그 안에서 그걸 안전하게 살 것인가 라는 걸 나타내는 그런 기회를 보장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미래 도시를 표현할 때 특히 사이버펑크 쪽으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냥 자연 경관이나 그런 하나도 없이 그냥 콘크리트 건물과 휘황찬란한 그 빛을만 있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미래 도시는 그런 식의 어떤 기술 위주,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을 최대한 표현했다는 그런 환경보다 그런 거를 이용해서 더 우리 바깥에 있는 우주나 자연과 어울리게 할수 있는 그런 게 좋은 미래 도시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예전에 자연의 힘을 느꼈던 경험이 몇번 있었는데 예전에 그냥 학생 때 그랜드 캐니언을 간 적이 있었어요. 간 적이 있었는데 그랜드 캐니언이니까 계곡이잖아요. 그래서 차를 갈 때는 느낌이 잘 없으니까 산이면 멀리서도 보이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저기 보자 아무것도 없네 계곡이니까 그러다가 차를 대고 한 100m 걸어갔는데 갑자기 밑에 산을 거꾸로 깎아놓은 탓 계곡을 보면서 그게 힘이 빠지고 쓰러지면서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과연 이런 게 존재를 한다. 사실 그런 거를 보면서 우리는 자연의 위대함을 알게 되고 자연을 겪으면서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나 많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또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다시 왔을 때 그렇다면 내가 살수 있는 환경은 내가 자연으로부터 느끼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기회를 어떻게 더할수 있는가라는 그런 그 공간이 됐으면 좋겠고 사실은 어떤 과학자의 측면에서 보면 그런 식으로 아직 과학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거든요. 우리는 자연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아직도. 아무리 현대 과학이 위대하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사실 각각 사람이 그 자연이나 우리 바깥에 있는 것들을 계속 접점을 가지면서 모르는 걸 겪으면서 해야 그보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것이고 그걸 잊은 채 지금 있는 과학으로 우리가 지금 있는 기술로 현실을 대체할 수 있는 현실을 가까이서라고 생각하는 거가 그 대단히 부족한 점도 많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으로도 충분해 우리가 정말 안경 쓰고 이거 다 쓰고 메타버스 들어가자라고 하는 거에 또 하나 위험은 뭐냐면 미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기대감과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술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뭐 원했던 거 이루어지면 어떤 크나큰 희열의 그 원천이 되기도 하는데 그만큼 우리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커지는 거지. 만약에 메타버스나 이런 인공지능 기술의 모든 걸 맡겨서 미래의 도시를 설계하고 한다면 미래에 벌어질 수 있는 일은 그 메타버스나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미래밖에 없어요. 그렇다. 우리가 겪을 수 있는 큰 일들의 뭐 가능성만 작아지는 거죠. 예, 그래서 미래 도시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실 거예요. 당연히 도시라고 하는 거는 기술의 총화죠. 뭐 지금 있는 기술을 또 적용해서 또 나은 환경, 안전한 환경을 만들지만 그것은 결국은 우리가 미래의 도시 또 미래부터 무엇을 원하는 거에 대한 해결책을 가져주는 도구이지 그게 목적이 돼서 모든 거를 다할수 있다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현실을 다 이제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미래 도시를 덜 익사이팅하게 만들 것 같다는 생각도 정말 교수님 말씀을 이제 들으니까 이제 미래의 도시가 과학 기술의 발전하고 어떤 예술적인 상상하고 어느 지점에서 만나야 할까 이걸 조금 더 풍부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좀협 그전에는 이제 간혹 협소하게 좀 생각했던 점이 이게 좀 많았는데 이걸 좀더 폭을 넓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미술관이 미래 도시 비엔날레 할때 저희가 이제 저희 팀에서 계속 토론을 했는데 그 토론을 해서 만들어낸 생각의 방식이 하나는 테라폴리스 자연과 인간이 어떤 정치체가 테라라는 자연계와 인간이 어떻게 이제 결합할 것이냐의 문제다. 이런 생물학자 도나 해러웨이의 말을 빌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너무 신기하다. 2000년 전에도 계속 미래를 생각했다. 그래서 한때 미래였다. 그러니까 계속 과거인, 지금 계속 미래를 생각하는 인간의 습성 같은 게 있다. 그래서 사실은 보면 뭐 2000년, 3000년, 뭐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보니까 그때 뭐 죽고 나서 이렇게 돼야지 하고 미래를 생각하면서 뭐뭘 만들고 글을 쓰고.
그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으로는 이제 과학기술이 사실 예술 인간과 어떻게 결합할 건가의 문제인데 이것이 지금 무한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무한 교차로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하나가 아니고 지금 이 시점에서 가능한 기술들을 가지고 또 인간의 한계, 아까 말씀하시기로 진짜 그 말이 멋있었어요. 자연은 인간에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생존의 근거이기도 하지만 어떤 가혹할 때가 많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그걸 이겨내면서 사람들이 사는 작은 생명체인데 우리가 그 어떤 무한한 가능성을 하려면 인공지능이든 메타버스든 정해진 게 아니라 이제 그거를 인간이 어떻게 활용할 거냐의 문제인 것 같다라는 이제 말씀이 되게 너무 좋았고요. 그래서 너무 옛날 얘기지만 플라톤 생각이 났어요. 플라톤이 책상 그 의자를 똑같이 모방 미메시스 할때 그거는 기술이긴 하지만 사실 궁극적으로는 인간성의 실현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테크닉이 어느 지점에서 쓰일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이런 좀 통찰을 하게 됐습니다. 역시 교수님을 맨 먼저 저희가 과학예술대담 미래 도시 제일 먼저 모신 이유는 사실 미래에 관한 좀큰 통찰이 우리가 지금 한번 해볼 때다. 그리고 필요하다. 뭐 이런 좀 저희의 바램과 굉장히 일치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끝까지 같이 해주셨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교수님이 생각하는 원하는 미래 도시를 말씀해 주시면서, 좀 요청을 드리면서 오늘 대담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과연, 또 물리학자, 또 문화 물리학이라는 또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고 계시고, 또 경향신문 요즘에 퓨처라마라는 너무나 좋은 연재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활동하고 계시는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미래 도시는 과연 어떤 것입니까? 하나를 정리해서 표현하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주제가 워낙 그 깊고 좀 많은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근데 항상 저는 미래의 도시, 도시 전문가는 아니지만, 미래에 어떤 게 붙든간, 도시가 붙든간, 미래 미술이 붙든, 미래에 어떤 무엇이 붙든간, 결국에는 사람들이 정말로 미래에 원하는 게 무엇이냐라는 욕망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어쨌든 연구하다 보면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못을 찾아 헤매는 망치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박을 못이 필요할 때딱 망치가 있어야 되는데 망치가 있으니까 못을 찾아 다니는 거예요. 그게 어떤 문제를 풀어나갈 때 잘못된 거라고 하거든요. 그게 문제가 뭐냐면 우연히 뭐 못을 발견한 망치가 있으면 좋은데 문제를 보고 나서 망치가 아니고 딴게 좋을 수 있지만 망치를 줬으니까 망치를 무조건 때리는 거죠. 그 이유는 내가 망치를 들고 있으니까. 생각해보면, 못의 입장에서는 또는 못이나 그 문제 입장에서 보면 정말 내가 필요한 게 무엇이냐를 먼저 생각해 우선이라고 들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거를 한번 묻고 싶어요. 사람들한테, 일단 사람의 존재의 근거이기도 하면서 사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활동이 벌어지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누군가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환경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지어 놓은 미래를 그냥 겪고 싶은가? 아니면 오히려 전혀 모르지만 정말 놀라울 정도로 가끔 아름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한 그런 미래를 원할 것인가? 사람을 따라해서 사람과 비슷한 말을 하는 개체와 대화하고 싶은가? 아니면 정말 사람이랑 얘기하면서 정말 한 시간을 3초로 느끼고 싶은 그런 교감을 싶은가? 이거를 묻다 보면 나중에 미래 도시에서 사람들이 하는 활동, 그거를 가능하게 하는 모습들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하면 미래의 도시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안에서 어떤 당연히 뭐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그 안에 수반이 되는 거고요. 어떤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걸 썬다라기보다 이거를 하면 사람들이 원하는 진정 원하는 것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들으면서 근데 그걸 떠나 그거를 다 종합해서 저는 어떤 과학자 입장으로서는 어떤 세상의 이치나 또는 세상의 신비로움을 계속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그건 분명히 어떤 뭐 어떤 일이 벌어지면 불확실성에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의 모든 환경을 너무 조절하고 기계를 통해서 조절한다기보다 그런 놀라움이 항상 존재하는 그런 게 가능한 환경이 된다면 정말 즐거운 미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멋있는 말씀 감사합니다. 미래 도시는 놀라웁니다. 예. 미래 도시가 계속 놀라운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경험할 수 있도록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한번 열심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1시간 동안 이 귀한 대담을 해주신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전 교수님, 오늘 많은 청중분들께 마지막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벌써 1시간이 됐는데, 정말 오늘, 즐거운, 아주 정말 날카롭고 흥미로운 질문에, 네, 저의 생각을 좀 말씀드려 주셔서 즐거웠고요. 그리고 짧지 않은 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청중분들께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2022년 대전시립미술관 과학예술대담 미래도시 더 나은 미래. 네. 저그첫 번째 시간,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박주영 교수님과의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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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만나 뵈세요. 예.